안녕하세요. 미국 먹방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요. 네. 키사디아, 그다음에 크림 새우. 그다음에 볶음밥인데 카레를 좀 넣어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콩도 좀 넣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밥을 먹습니다. 제가 애기처럼 밥을 싫어해가지고요. 일단 밥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또 가야죠. 미국이니까 우리 도너츠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인애플하고 레몬 준비했고요. 호두빵. 그다음에 요거는 슈크림 앞에 들어가는데 슈크림이 정말 단 슈크림. 다른 두종 중에 아주 단 슈크림 빵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저께 저희 중국에 사는 중국 분이시죠? 중국 지인께서 중국에 갔다가 조그만 이렇게 선물을 사 오셨는데 이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왜그 이제 요거 있죠? 깨가 엄청나게 많이 붙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일어나서 보여드릴까요? 네, 깨 이게 하얗게 들어간 게 깨거든요. 네, 예.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우리나라 뭐라 육아라고 해야 되나요? 육아, 육아랑 비슷한 건데 좀 이따 같이 맛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키사디아는 이것도 한번 비주얼 보여드릴까요? 이 키사디아라는 거는 여러분들 또띠아 아시죠? 또띠아를 반으로 접어서 그 안에다가 치즈를 깐 다음에 이제 고기랑 야채랑 잘 볶은 걸 넣은 다음에 오븐에다가 충분히 구워서 이 또띠아를 3등분 아니면 4등분을 해서 먹는 것 자체를 케사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냥 고유 명사죠. 케사디아다. 아, 그럼 아, 또띠아 이렇게 넓적한 빵 이렇게 접어서 거기다가 고기 넣고 치즈 넣고 그렇게 해서 오븐에다 구워서 먹는 거 이렇게 3등분해서 먹는 거 그게 뭐다? 케사디아다. 아마 여러분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너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나 오늘은 케사디아 먹을래. 많이들 나올 수도 있어요. 케사디아라는 거 미국 친구들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일단은 블루베리 치즈고요. 그냥 하얀색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매운 칠리 소스랑 바베큐 소스랑 섞었는데 되게 뭐랄까, 되게 매콤한 게 매워 벌써 냄새가 매콤한 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케사디아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제가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치즈 때문에 아주 오븐에다 구웠기 때문에 속에는 실하게 보이시나요? 네, 아주 그냥 치즈랑 속에 치즈랑 치킨하고 이렇게 실하게 들어갔고 앞에 그릴에다 구웠다고 이제 표가 나네요. 그릴에다 구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거 준비해 봤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보여드린 김에 제가 손은 닦고 먹을게요. 요거는 크림 새우. 예, 칼로리가 좀 높지만 그래도 참 입에서는 맛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크림 새우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밥은 똑같이 밥이고요. 그냥 빵. 자, 요거는 파인애플. 요거랑. 네, 요거는 호두빵이죠? 앞에 크런치.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호두 앞에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크림 좀 봐주시겠어요? 크림이 조금 다르죠? 일반 슈크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달아요. 아직 화면상에는 제대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침하고 반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랑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7시서부터 햇빛이 쫙 올라오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에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생방송이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은 음료수는요, 오늘 똑같이 이렇게 이 컵에다가 자, 오늘도 레몬 갈 거니까 상큼하게 레몬 탄산수예요. 레몬 탄산수 하도록 할게요. 오, 자,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네. 가끔 저만 이렇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찐이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목이 쉬었어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네. 언니 빵 먹방은 1위. 아, 그래요? 진짜? 빵 먹는 거 1위야? 맛있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여러분들, 소문 좀 내주세요. 아, 미국 먹방 언니, 제니퍼 씨 정말 잘 먹는다? 많이들 봐야겠네?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미국 빵은 저렇대. 맨날.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게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정말 좋은 선택을 해주신 거죠. 미국 먹방은요. 지금 제가 생방송이고 여러분들도 생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신메뉴가 나왔어. 바로 보여드리는 거잖아. 신메뉴가 아마 한국에서 만약에 보시려면 한 박자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리니까 좋죠.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주 보시고요. 자, 일단 저도 이거 참이 퀘사디아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되게 실해요. 여러분들 보기하고 다르게 앞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갔고요. 치즈랑 치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거죠. 이렇게 매콤해요. 이렇게 찍어서. 속에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금 비주얼은 이렇게 매콤한데요. 그렇게 늦게 하지 않아. 원래 미국 음식이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좀 상큼하게. 여러분, 이 퀘사디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우리 생새우 생크림 새우 탐난다, 그죠? 바로 먹을게요. 한국 피자랑 미국 피자랑은 틀려요. 여러분들 한국 햄버거랑 미국 햄버거랑 맛이 틀려요. 아마 레시피가 같은 체인지점이라 하더라도 틀려요. 그걸 느꼈어요. 도넛도 틀려요. 다 틀려. 내용물은 확실하죠, 미국이. 아낌없이 다 많이 듬뿍 주니까. 여러분, 샐러리. 쌍꺼풀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허야공님. 어서오세요. 충성. 어부쭈! 어부쭈! 충성. 허야공님 오셨어요. 아이, 좋아. 우리, 제니퍼님 이런 거 먹고 얼마나 운동하세요? 아, 정말 운동 죽어라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운동 좀 하시는 분 아시죠? 맨날 내 자신과 싸움을 해야 돼. 근데 특히나 미국이다 보니 음식이, 아시죠? 다 기름지고 고칼로리에 그렇잖아요. 운동해줘야 돼요. 아마도 많이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나 운동하는 게 싫어서 일주일에 4일? 2시간씩은 매일 해요. 가끔 빼먹죠. 요즘 들어 붙죠. 근데 또한번안 하다, 안 하기 시작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운동하자마자 아랫입술 깨물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돼요. 어느 날은 운동복 입고 3시간, 4시간이 다 흘러서 저녁이 다 됐어. 안 하고 막 돌아다녀. 막 강아지랑 놀고 괜히 막 냉장고 문 열고 괜히 오늘 더럽네? 냉장고 청소하고 막 딴짓해. 그 시간이 운동 다 끝났을 텐데. 그죠? 자. 이 텀블러요? 이거? 그치, 이거 한국에서는 좀 비싸다 하던데, 저는 이거
네, 타겟이라는 데 가서 샀거든요. 타겟에서, 근데 여기 미국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가 있는데, 네. 타겟이라는 데서 샀어요. 아, 우리 또 한번 제가 요거 하나 먹고 퀘사디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0707님, 네, 파인애플떡. 진짜 하나가 꿍 들어갔어. 이거요? 유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는데 유리를 하나 제가 깼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생방. 우리 다영님, 진화다영. 닉네임 이쁘세요. 생방송 해주시고요. 올해 호야꿍님 정말 죄송한데, 매니저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레몬님 지금 오시는 중이시거든요. 빵은 페스트리 비슷한 건데 맛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미국에. 애기처럼 이거 먹고 싶어, 막. 젓가락으로. 우리 차선우님 어서 오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맛있다. 여긴 밤인데 여기는 아침인데, 네, 여기 미국이다 보니 여기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침이네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시작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호야콩님께서 매니저를 잠시 봐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방은 특히나 이상한 게글 치시는 분, 네,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들, 키사디아라는 거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 키사디아라는 거는요, 원래 또띠아 아시죠? 네, 또띠아를 반으로 접어서 그 안에다가 치즈를 넣고, 네, 치킨도 넣고, 치즈를 넣은 다음에 치킨이나, 네, 고기, 죄송합니다. 고기 다진 거를 넣고, 야채랑 이렇게 해서 소스랑 버무린 그 속을, 네, 그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거를 오븐에다가 잘 구워가지고, 셋에서 4등분 정도 해서 먹는 것 자체를 키사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블루베리 치즈고요. 요 하얀 거는 블루베리 치즈고, 요거는 조금 매콤한 칠리 소스, 네, 매운 고추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요거 비주얼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찐득찐득한 것 같으면서도 앞에 이제 치킨 보이죠? 네, 치킨하고 야채랑 양파랑 피망하고 야채 많이 들어갔어요. 양파랑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그릴에다 구웠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표가 나네요. 그릴에 구웠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자체를 네, 케사디아라고 합니다. 네, 우리 호야꿍님, 네,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맛은 so yummy죠. 딜리셔스죠. 맛있어요, 진짜로.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자, 또 한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이 생크림 새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입니다. 생방송이고요. 네, 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관계로 역광이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앞에 눈뜨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볼 테니까, 천천히. 그래요?
요거는 생새우, 아, 생크림. 생크림 새우. 여러분들 이거 칼로리가 높죠? 네, 이제 이렇게 실하게. 이렇게. 호야꽁님, 아세요. 호야꽁님, 아. 자, 키사디아는 한국에 안 팔을걸요? 먹어보고 싶은데, 키사디아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키사디아 녹차로 만든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 색깔은 뭘로 만들었을까? 이 분홍, 이거는요. 근데 파는 데 있지 않을까요? 키사디아? 근데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 와서 이것저것 먹어봤죠? 한국에 있을 때는 키사디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정말. 에이. 야, 빨리. 호야공님, 네. 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죠? 이게, 아까 좀 전에 우리, 중국에서 제가 중국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지금 앞에 놀 데가 없어서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애기처럼 아시죠? 저희 어머님이 제니퍼 음식 먹을 때 하나 다 먹고 먹어. 근데 저는 찔끔찔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먹을 때 집에서 먹을 때 이렇게 까지락까지락 먹지 말고 입안 가득 넣고 먹어야 맛있다는 점 아시죠? 자. 팔이 아파. 이렇게 가득, 크림 가득. 저만 먹어서 어떡하죠? 드세요. 네, 여러분들, 미국 먹방이고요. 생방송 보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멀리서 하는 방송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안 먹을 거야. 지금 추천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 돈안 들어가죠?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미국에서 무슨 음식 같은 거 새로운 음식 할 적마다 신기하잖아요. 그런 거 즐겨찾기 누르면 여러분 알람 간다 하더라고요. 즐겨찾기랑 추천 부탁드릴게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좀 이따가 누가 눌렀는지 호명할 거예요. 다 알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일리사님 어서 오세요. 진짜 맛있다. 씹지도 않았는데 새우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맛있으면 딸기만 많이 들어가. 맛있다. 한번 더. 여러분 끊긴거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맛있어요. 사르륵 녹나요? 네. 안 씹었는데 삼켜졌어. 물론 칼로리를 생각하면 미국 음식 못 들어요. 못 드세요. 근데 제가 이 쌀을 얼마 만에 먹어보는 것 중에 쌀 비주얼 제가 한 거예요. 한 입만 주세요. 우리 목련님 어떡해. 오늘 화면 진짜 좋아요? 고맙습니다. 화면 좋다는 말이 제일 좋죠. 이거 먹어볼게요. 중국 가자. 네. 자, 와, 이게 속에는 여러분 곰갈탄이라 곰갈탄 곰갈탄 곰갈 죄송합니다. 곰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비주얼은 이렇게 됐어. 하나가 이게 전부 깨거든요. 깨. 그리고 소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아? 육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근데 깨는 정말 여태까지 1년 동안에 못 먹어본 깨를 여기다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깨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깨 먹어야지. 에이, 우리나라 육아 같은 것 같아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육아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우리나라 육아. 공갈탄이요? 우리 목련이 공갈탄이 뭐죠? 죄송합니다. 맞아요? 우리 딥지 야야야님이 지금 16년째 미국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는 저희 방 의외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중국에서 유학하신 분도 계셨고 사신 분도 계셨고 일본, 미국 현지에서도 살고 계신 분도 많이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미국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우리 호야콩님 중국어 전공하시고 중국어 수준이 상당하세요. 우리 호야콩님. 네. 근데 지금 또 우리 대지 야야냐님께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 사시면서 보러 오셨어요. 저를. 감사합니다. 자주 뵐게요. 진짜 이렇게 약간 육아인데 실하게 아주 실하게 우리나라 그래도 속이 빈강정? 빈강정, 강정이라고 해야죠? 아, 맞아. 강정, 육아가 아니라. 이런데 속에 되게, 속이 꼭 눈사람처럼 이렇게, 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랄까, 달아요. 근데 맛있다. 막 이빨에 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달아요. 무진장 달고 이 겉에 붙은 게 깨잖아요. 찌부덕 고소와. 우리 목련님 입대심 공갈 제가 좀 전에 말 표현을 좀 밉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공갈 여러분들 죄송해요. 공갈빵이라는 거 혹시 모르세요? 공갈빵? 공갈을 친다는 말은 아세요? 예. 많이 안 쓰면 좋은 단어를 제가 썼네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공갈빵 이런 거는 속이 비었다는 거 있잖아요. 공갈치네, 그럼 거짓말이네, 라는 것처럼 빵이 딱 봤을 때꽉찬 느낌이었는데, 없어. 그럴 때 그냥, 에이, 공갈빵이지? 공갈치는 거지? 막 그렇게 옛날에 어른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속이 비었다고 할 때, 꽉찰것 같이, 보기에는 뭔가가 꽉차 보이는 느낌인데, 소개가 없어. 그럴 때는, 빵 공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하얗게 붙은 게다 깨예요, 여러분들. 깨. 깨예요. 깨. 그래서 되게 고소해요. 제가 1년에 먹을 깨를 다 붙여놔가지고, 그럼 되게 달아요. 입안에서 깨가 막 돌아가. 다또 생크림. 아무래도 맛있는 게 손이 가네요. 네.
최고야. 맛있다. 우리 123님 수채화 한게 고맙습니다. 항상 저는 123님 덕분에 베스트 BJ가 될 거야. 고맙습니다. 항상. 네. 여러분들 스티커 있으면 저 순위 올라간대요.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한 거야지. 이제는 호두 들어간 거 한번 먹어볼까요? 지난번에 빵을 많이 샀는데, 우리 벌금행진님 맞습니다. 네, 미국 가족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왜 이제 왔죠? 빨리 왔어야지. 고맙습니다. 소개. 달아요. 이거 씹었을 때, 그 버터 향이 딱 나요. 담백해요. 고소와. 그리고 이 노란 게 버터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들고 먹어. 근데 가끔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도넛에 저 단무지를 먹어요? 우리 영 요즘에 초성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영 비읍 리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영별 아 알았어. 영별로 나는 천재야, 그죠? 영별로 영불리. 아 죄송합니다. 러블리 영불리. 아 영불리. 아 죄송합니다. 영별로래. 우리 양불리님 고맙습니다. 센수쟁이. 아니 여러분들 초성게임은 5초 이상 빨리빨리 해야 돼서 제가 심리 테스트를 너무 하다 보니까 눈치가 100단이 됐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 중간에 너무 좋아서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렸는데요. 다시 오면 일단은 우리 영불리님 자주 뵐게요. 미국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릴 거고요. 여유 되시면 팬가입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제 반응들이 좀 조금씩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언니 미국 먹방인데 왜 단무지에다가 도넛이 왜 먹어요? 그리고 모든 게 왜 이 샐러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주 먹는. 네. 자, 여기 샐러리거든요. 자, 여기 샐러리잖아. 오이 아니고 대파 아니죠? 근데 왜 그걸 먹어요? 김치 먹어요, 김치? 에휴. 김치가 있으면 김치 먹죠.
형님 어서 오세요. 언니 진짜 언니 밥 싫어한다. 앞에 이게 앞접시가 되는. 진짜 싫어. 여러분들 밥 아주 좋아하세요. 밥 아주 좋아하시는 분 손.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밥 뭐 그러니까 한 공기는 바라지도 않으셨고 반 공기 사 먹으면 용돈도 주시고 제니퍼 밥 한 공기 먹으면 뭐 원하는 거 사줄게 막 그래도 가끔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저는 왜 밥이 싫죠? 저도 운동하고 하는데도 밥은 그다지. 자, 새우 갈게요. 우와, 우. 자, 이것도 한 입 크게 먹어야죠. 여러분들 칼로리는 장담 못해. 네. 아, 표정이 제가 그닥. 네. 이렇게. 오. 충성 하얀천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죠. 키사디아, 그 다음에 생크림 새우, 그 다음에 레몬빵, 호두빵, 그리고 볶음밥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선물 준 월병 같은 거 네,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하고 운동하셔야 돼요. 제 껍데기. 한입 먹고 퀘사디아 먹어볼게요. 우리 벌꿈 앤드님 퀘사디아 무슨 맛이에요? 이거요. 일단 요거거든요. 비주얼은 이렇게 가거든요. 속에 이제 치킨하고 야채랑 이렇게 좀 매콤하게 양파랑 볶아서 또띠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거를 4등분 정도 해가지고 잘라서 먹는 것 자체를 퀘사디아라고 한대요. 이 맛은요. 잠시만요. 여러분 케밥 아세요? 케밥 아세요? 케밥 여러분들 막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조근조근하게 케밥 아세요? 하여튼 여러분 케밥이요? 케밥 아니고요 기억에 애가 아니고요. 키역의 애예요. 네. 케밥이라고요. 뚜띠 안에다가 왜 치킨하고 양파 썰어서 왜 이렇게 볶은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먹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조금 매콤한 맛, 약간 소금 후추가 좀 더 감미가 됐고요. 치즈를 듬뿍 넣어서 되게 담백하고 먹을 때 되게 촉촉한 느낌도 있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매콤해요, 오늘은. 아이고. 속에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거를 그릴에다 구웠잖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릴에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 훈제 그 고기 숯불향도 나고요. 퀘사디아. 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건 블루베리 치즈인데요. 제가 치즈를 여기 다 느끼하고 막다 살찌는 음식인데 굳이 치즈까지 이렇게 찍어 먹을 필요가 없죠. 약간 인도풍? 약간 프랑스나 멕시코 그런 느낌? 우리 남부국수인데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좋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요즘에 목소리 좋다는 말 많이 들어요. 얼굴하고 다르게 사근사근하고 귀에 쏙 들어온다고. 밤에 듣고 자면 잠잘 온다고. 진짜로. 그쵸? 맞아요. 목련이 그게 정답이죠. 네. 케밥하는 외국인들 많죠. 왜 트럭 같은 거에다가. 그런 건데, 거기에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일단 딱, 빵에, 또띠아가. 매콤해요, 소스가. 우리 진짜 미국인가요? 우리 꽃꽃꽃님. 네. 진짜 연두 햇빛 보이잖아, 햇빛. 생방송이에요, 우리 꽃꽃님. 안녕. 아이고. 집이 가시고기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닮으셨네요? 마녀? 마녀? 어머? 웬 마녀? 진짜?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미녀? 마녀. 마녀죠? 여기 막 놀려.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를. 이 하얀 게 되게 달아요. 우리 두리그루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어서 오세요. 아, 제니퍼님 어서 오세요. 가운데 있는 거는 시리얼인가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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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은 아니고요. 생크림 새우겨. 요거는 볶음밥. 되게 달아요. 카스테라처럼 정말 앞에 치즈케이크 보이세요? 입자가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 우리 두리번님 포크요? 파이요, 파이. 파이를 어떤 분이 포크로 드세요 하는 거예요. 파이를 여러분들 포크로 드세요? 파이였어, 파이. 예. 손으로 먹을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속에는 여러분들 딱 보면 색깔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당근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꽃마늘 외에 그 색소 들어가 있는 저 조금만 그 딱딱한 거 있잖아. 놀이동산 많이 가면 파는 그 구슬 아이스크림 위에다 뿌려주는 그거 있잖아. 후리카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예요. 네. 되게 달아요. 되게 달아서 딱 씹었을 때첫 맛은 되게 좋은데 두 번째 맛이 나올 때는 이빨, 잇몸이 아파요. 너무 달아서. 우리 그래. 베베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제니퍼님 빵류나 파스타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안 느끼하세요? 느끼함의 절정이죠. 느끼함의 끝. 미국 음식인데요. 느끼하죠. 김치 먹고 싶죠, 늘. 총각김치. 제일 먹고 싶은 거 묵은지. 그다음에 총각김치. 뭐 익든 안 익든 상관없이 좀 익은 게더 좋아요. 지금은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왜 손으로 이렇게 쭉 씻어서 밥 그렇게 하면 밥세 공기는 먹을 수 있다. 김치 먹고 싶죠. 느끼하죠. 그러면 생새우 이렇게 가득 먹을 때도 이거를 입안 가득 넣어야 먹음직스럽고 여러분들 그렇잖아. 칼로리예요? 칼로리 오늘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먹을게요. 미국 가서 방송 시작하신 거예요? 꼭 심야 라디오 방송 하셨을 것 같은데? 라디오나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없고요. 해보는 게 꿈이에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숨 내주세요. 정말 목소리 밤에 들으면 좋다 이러면서 숨 한번 내주시면요. 열심히 할게요. 케사디아 크림 치즈 소스는 안 찍어 드세요? 여러분들 소스를 안 찍어도 될 만큼의 간이 다돼 있어요. 실해요. 새우가 이렇게 맨날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밤에 듣기 좋은 목소리예요. 고맙습니다. 진짜 허야공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오늘 목소리 좋다는 말참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 못하겠어.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맛있어요. 술술 없이 들어가는데요?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볶음밥도 같이 먹어요. 밥이요? 밥이요? 시떡. 시떡시떡 밥안 먹을 거야. 고기. 볶음밥도 같이 먹어요. 싫어.
저랑 입맛이 비슷해요, 우리. 그래요? 떡볶이님. 그렇구나. 자, 진짜 이, 생크림 새우가, 정말, 진짜 이게 듬뿍. 정말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느끼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겠다가 아니라. 느끼해요, 근데 맛있어요. 다 먹네요. 생크림 새우 직접 만드신 거야? 아니요, 산 거예요.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 시간 별로 없어요. 노래해. 꼬마들이 맛있는 거 보면 노래하잖아. 언니 팔안 아파요? 아파요. 리액션. 언니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는 거예요. 생크림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집중해서 먹었더니 목이 잠겼어. 이거 한번 더 해야겠다. 그죠? 맛있는데요? 피자들도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대박. 찐내가 있어요. 자, 또 가야죠.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드시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방법도 없고 같이 드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케사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